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건장입니다. 와 여러분, 진짜 영상 완전 엄청나게 오랜만에 찍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인사 한번 올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짜 오랜만입니다. 먼저 제가 이제 진짜 대학교 오고 그리고 본업도 생기다 보니까 이게 너무 바쁘고 생각보다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찍을 시간이 조금 줄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영상을 되게 오랜만에 찍게 되었습니다. 아, 그래도 뭐 구독해주시고 아직 기다려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이제 대학교는 지금 이제 방학 기간이거든요. 보통 이제 9월 1일까지가 방학인데 제가 그때까지 아주 재밌는 영상들 한번 여러가지 많이 찍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영상은 초심 찾자, 이제 또 재밌는 영상 한번 찍어보자, 시즌이다 이런 느낌으로 곤충 채집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잔말 말고 뭐 다른 얘기 필요 없습니다. 바로 곤충 잡으러 가보도록 하죠. 가시죠. 자, 가보자. 와 여러분, 이제 산에 올라왔는데요. 와 오랜만에 올라오니까 진짜 느낌 다르다. 지금 최근에 비가 좀 오고 그랬어가지고 와 날씨가 엄청나게 습하고 진짜로 덥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일단 첫 번째 나무입니다. 와 느낌 좋은데 살짝 아직 수액만 나오고 뭐가 아직 안 붙어있네요. 아 아쉽다. 와 수액만 엄청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사슴벌레 그런 거 없네요. 갑자기 수액 먹고 있네. 일단은 여기 없는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와 여러분, 지금 밤중인데 풍이에요, 풍이. 밤중인데 이렇게 풍이 여기서 쉬고 있네요. 밤에 풍이 보는 건또 오랜만이네요 여러분. 이거 올해 첫 풍이에요. 와, 첫 풍이 이렇게 볼 줄은 또 몰랐네요. 이것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 그리고 또 이제 자. 저기 있다. 뭔가 좀 날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저기. 바닥 좀 조심하고. 수액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사슴벌레 있다, 사슴벌레 있다. 톱사슴 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저기에 톱사슴벌레 보이시죠? 여기 톱사슴벌레 한 마리 하고 옆에 옆쪽 사슴벌레 한 마리 있습니다. 이쪽에는 뭐 크게 없는 것 같은데요? 자, 이쪽도 가보시면 톱사슴벌레 한 마리 또 있네요, 저기. 자, 이쪽도 저쪽 위에 조금 있는 것 같고, 일단 한번 채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쪽에서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 제가 볼때 아래로 쏙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이렇게 숨으려고 했던 톱사를 딱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이제 톱사슴벌레라고 하는데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래로 이제 턱이 좀 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붉은색을 가지고 있는 사슴벌레입니다. 수명은 좀 짧은 편인데 그래도 이뻐가지고 애완용으로 아주 인기 있는 종류 중 하나죠. 바로 채집. 그리고 이제 요런 틈 있잖아요, 수액터 아래에 이런 틈을 잘 보시면 파보시면 100% 뭔가 있어요. 100% 제 손가락 하나 겁니다 여러분. 한번 파볼게요. 자, 제 손가락은 과연 무사할지. 오! 봐 여러분 나오죠? 와 이거 뭐지? 오! 한 쌍! 참엽적 사슴벌레네요. 참엽적 사슴벌레 이렇게 보시면 한 쌍이 있습니다. 여기 수컷 여기 있고요, 암컷. 자, 여러분 손가락 무사합니다. 이렇게 100% 나와요. 보통 이런 수액터 아래에 이제 구멍 같은데 잘 보시면 채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채집. 여러분 여기 이제 톱사가 있었는데 어디 갔지?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저기 위에 보이시죠? 저거를 이제 어떻게 잡아야 되는데, 나뭇가지. 오! 자, 여기 좋은 나뭇가지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자, 갑니다. 떨궈 볼게요. 오, 싸운다, 싸운다. 오!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오, 여기 있다. 와. 여러분, 얘는 좀 예쁜데요? 오, 뭐야, 뭐야. 오! 뱀인 줄? 여기 지렁이 한 마리 지나가요, 여러분. 오, 진짜 뱀인 줄. 오! 뱀 같은 지렁이. 오, 뭐야. 오! 뭐야? 오, 아, 각딱이구나. 여러분, 일단, 요 톱사슴벌레는 되게 크기도 좀 크고, 좀 예쁜 것 같네요. 요,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쓱. 채집. 저희 부분은 이제 멋지게 딱정벌레도 있는데요, 굳이 저건 키우고 싶지도 않고 냄새도 좀 구려서 안 챙겨가겠습니다 저건. 네, 좀 놔주고 오늘 운 좋다 너희. 이제 요 나무에서는 뭐 이제 별거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여기는 이제 그만하고 다른 나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저기 보이세요? 저쪽에 지금 사슴벌레가 있거든요. 조금 검은색 사슴벌레예요 여러분. 자, 가서 무슨 사슴벌레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다 무조건 조심하세요. 이런 날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조심하는 편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와 여기도 뭔가 많다. 톱사슴벌레였네? 여기 옆에 톱사슴벌레 또 있고. 자, 으아, 으아. 자, 한 쌍. 오, 안 돼. 암컷, 암컷. 여기 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한쌍 잡았습니다. 오, 물렸어. 아, 난 장갑이지롱. 자, 오, 제재 완료.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잡아봤는데요, 와 그래도 이게 짧은 시간 내에 한 30분 안 됐거든요. 그래도 적당한 수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제가 여기 자주 안 오다 보니까 수액트를 잘 몰라서 좀 헤매긴 했는데 그래도 잘 나와준 것 같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잡은 거 얼마나 됐지. 짠. 와 그래도 여러분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톱사슴벌레들도 있고 진짜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 톱사슴벌레가 오 덮어놔야겠다.
이거 일단 오늘 잡은 채집물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건데 이렇게 이제 턱이 되게 예쁜 톱사슴벌레입니다. 색깔도 그리고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좀 붉은색과 검은색의 조화랄까? 적당히 조화되어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참녹족 사슴벌레, 뭐 풍이, 장수, 풍뎅이 이제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크기가 좀 아쉬워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채집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 더 재밌는 채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조만간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